강의 집을 가지는 못하겠어요. 왜냐면 모든 게 지금 그쪽으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. 플리 TV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안녕. 그건 뭐 별 그건 아니고, 오늘 훈련은 수비소지 훈련인데, 이제 위치에 따라가 아까 잠깐 나온 건 있었어요. 왜냐면 볼이 서컴플러 상황에서 딱 숫자가 미드필드 위일 때 딱 볼 잡았을 때 강의한테 볼이 가게 되면 공격적 옵션이 생기죠. 한 명보다 두 명이 좋으니까. 그래서 그런 의미고, 지금 오늘은 그냥 수비소지 훈련을 했는 건데, 그런 사항이 조금 나왔던 건 있었어요. 그건 나중에 훈련할 때 할 건데, 아마 이제 상대의 포메이션 따라 다르겠지만, 그런 사항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. 볼을 안 입고, 볼 때까지, 상대 볼 때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. 아니, 아직 솔직히 강인이하고 좀 사실은 예민합니다. 아주 옆에 내 강인이 집을 가지는 못하겠어요. 왜냐면 모든 게 지금 그쪽으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. 아, 딴 애들 이거 푸샵 해주다가 딱 잡은 뭐 강인이라가지고, 아,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또 이게 샷 찍힐 것 같아가지고,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 같은데, 아, 좀 예민해요. 그래서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, 구체적인 이야기 못했습니다. 뭐, 그리고 뭐, 당연히 딴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, 제가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, 왜냐하면 제가 스무를 경험해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부분에서 네, 상황을 보고 있어요. 네. 딴 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연락 받은 건 없는데, 저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강인이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.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, 일단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강인하고 먼저 제가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 거냐에 따른 거는 그 강의 회사를 존중할 겁니다. 마무리할 겁니다. 아직까지는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.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. 빌드. 첫 번째 무조건 주워 나와야 되는 빌드이고,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민수도 있지만, 미리 작년 본선 때도 민수가 늦게 합류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. 이왕이면 사주전에 같이 같은 경쟁 무대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딴 선수들도 같이 해보게 되면 비교가 되고, 그 비교 분석되면서 서로 이제 경쟁, 선의 경쟁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빌드업이 중요하고, 사실은 이런 매제대에 나가면 골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. 사실은 그리고 알다시피 뭐, 요번에 우리 콜롬비아전 A대표팀은 그렇지만, 그 조현우의 선방, 한두 개의 유슈팅 선방을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느냐에 따라가지고 경기 결과가 확 나타난단 말이에요. 특히 손수비 후역습하는 팀들은 그런 유슈팅을 한두 개 막느냐 안 막느냐 차이가 크기 때문에,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, 경쟁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거는 딴 거보다도 일단은 제 지도자라서 판단할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게임을 못 뛴 건 아시지만 그래도 간간히 뛰긴 뛰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리고 작년 본선에서 사실은 조금 지도자로서는 아쉬운 게 사실 있어요. 첫 게임만 뛰고 못 뛰었단 말이에요, 호주전에. 그래서 내 기회 되면 4강이나 결승전에 좀 뛰어주고 싶은 게, 이제 육성 차원에서 이제 선수들이 한번 이렇게 긴장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발전시키려면 한 번 더 해서 한번 도전하게 해줘야 되는데, 그걸 제가 못했어요. 못했는데, 현재 강연이가 잘했기 때문에 바꿀 타이밍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못 바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한번 해야 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, 감독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, 그런 생각이에요. 3시간, 2시간. 타이트하기엔 더 할 겁니다, 내일. 오늘은 양이고, 내일은 질적으로 좀 다른데, 이 컨셉이 좀 달라요. 다른 거고.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피지컬 주기화를 따지긴 따집니다. 따지는데, 우리가 운동장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90분, 그 위에 120분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맞추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봤던 거고. 그런 것들이 말로만 우리가 한 배 봐, 두 배, 그 다음에 뭐, 그 한 기회 도전,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, 그 선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건데, 끝나고. 그걸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, 부딪혀보고, 그걸 너무 써야 된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좀 양을 좀, 오늘은 많이 좀 돕고, 내일은 좀 질적으로 돕고, 컨셉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. 근데 아시다시피 주말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. 왜냐면, 그 경기에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요. 열심히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가는 선수 있고, 그 외에는 다 뛰어야 될 것 같아요.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, 뭐, 강인이, 제가 볼 때는 강인이 입장에서 경기 체력, 우리가 말하는 경기 체력, 쉽게 얘기하면,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.
일단 팀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과 체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별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. 네. 우리 훈련 트레이닝하고 또 경기 때는 체력은 또 다른 것 같아요.